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실기에 도움될 수 있는 한 주제 갖고 짤막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실기에 도움을 받는 유익한 지식. 자, 이번 시간은요, 변압기의 효율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변압기 효율. 자, 지금 여기 변압기 보이죠? 자, 요 변압기는요, 우리가 보통 변전소, 그죠?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큰 변전소, 대용량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조그만 변압기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유형도 굉장히 커요. 그럼 이런 대형의 변압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압기가 역할이 뭐죠? 1차 측의 전압을 2차 측의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전압 변성하는 거죠. 근데 이 대용량, 큰 변압기는요. 이렇게 전압 변성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실이 적어야 돼, 손실이. 그래서 변압기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죠. 자, 그래서 이런 큰 대용량 변압기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변압기 효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변압기 효율에서 알아보자고요. 이 변압기가 겉에 위암으로 이게 딱 쌓여있기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요 내부를 갖다가 구조를 보면은요.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마 전기기기, 필기 공부할 때 전기기기, 전력공학, 뭐 회로이론 공부한 분들은 변압기 구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변압기는요, 크게 보면은 철심이 있고 이 철심을 갖다가 건선이 감은 거죠. 이게 철심인 이유가 여기서 건선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속을 누설 자속 없이 철심 내 이렇게 흐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심이라는 게 자속을 갖다 잘 통해 갈수 있는 유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변압기는 구조적으로 철심 있고 건선이 있어요. 지금 건선도 하나, 두 개, 세개 있는 거 봐갖고는 이건 삼상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단상 변압기 세 대를 갖다가 이제 Y 교선하거나 델타 교선해서 삼상 변압기로 쓰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두대 갖고 V 교선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변압기 구조가 철심 있고 건선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철심 구조하고 건선이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이 변압기를 갖다 운전할 때 철심에서 손실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전기기기 때, 1차 필기 공부할 때, 철심에서 받은 손실, 얘가 철손이에요. 그죠? 철손은 2차 측에 부하가 없더라도 생기는 손실이에요. 1차 측에 전원만 걸면 철심에서 자속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자속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철손이에요. 자, 약간 세분하면 철손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도 있고, 와류손도 있잖아요. 그죠? 그 히스테리 손실과 와류를 합친 것 같다고 우리 철순이라 하는 거고. 자, 철순을 갖다 내가 PIQ 같다 할게요. 요 I가 뭐 약자겠어요? 철, 아이언. 아이언의 약자예요. 자, 그다음에 권선이요. 권선은 여기서 받은 손실이 뭐겠어요? 동선이겠죠. 근데 동선은 우리가 P는 I죠고 말. 반드시 전류가 흘러만 생기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부하순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부하일 때는 동선이 안 생겨요. 부하 걸었을 때 생긴 손실. 근데 그 부하가 전부하때하고 경부하때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은 전부하때 동선 PC. 여기서 C가 뭐냐면 동, 쿠퍼 약자 딴 거예요. PC 킬로와트에다가 A 제곱이 뭐겠어요? 얘가 A가 부하율이거든요. 부하율의 제곱에 따라서 동선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선은 부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부하선 되는 거고, 철선은 부하율 A하고 상관없으니까 얘는 무부하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철선은 일정한 거고요. 동선은 부하 따라 변하는 손실이 되는 거지. 자, 요 철선 PI, 동선 PC 곱하기 A제곱. 여기서 A가 부하율이에요. 자, 요, 지금 요 두식 잘 알아두세요. 이거 갖고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변압기 효율이란 것은 결국에는, 자, 모든 장치의 효율은요. 공통점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왜 입력분의 출력으로 효율을 계산하느냐? 자, 이 변압기에서 1차 측 입력이 가해졌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이란 입력이 가해졌다. 그럼 여기서 출력이 나올 텐데, 자, 이 변압기가 효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좀 전에 했던 철심에서 철손이 생기고, 건선에서 동선이 생기니까 절대로 출력이 입력하고 똑같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럼 입력이 100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80 나오면 여기 안에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20만큼의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변압기 효율은 결국에는 효율은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 아니냐 이거지. 모든 장치 효율은 공통점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자, 근데 입력은요. 입력은
여기에 100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출력이 80만 온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여기서 손실 때문에. 그러면 입력이 100이고 출력이 80이면 여기서 손실이 20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면 그 입력이 될거 아니야? 80에다가 20을 더하면 입력 100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입력은 출력,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철순과 동순의 합. 그죠? 손실에는 철순도 있고 동순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면 그게 바로 입력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효율관의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1차 필기 공부할 때 전기기, 전력공학에서 이거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주고. 자, 그러면 변압계 효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실제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021년도에 1회 때 전기사 실기 11번 나왔던 거예요. 자, 지금 문제 내용 봤더니 용량이, 변압기의 한대 용량이, 그죠? 여기서 용량 10kVA라는 거는 변압기 한대 용량이에요. 변압기 한대 용량이 10kVA야. 근데 여기서 문제 풀기 전에 유심히 볼게 뭐냐면, 유심히 볼게이 변압기 용량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은요, 유유전력으로 표현 안 해요. 다 피상적으로 표현하지.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10kVA. 이건 피상전력이고. 철소는 근데 120W예요. 이거 유유전력이죠. 그다음에 단위도 얘가 키로고 얘는 키로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나중에 이제 될때 키로로 환산해야 돼요. 120W는 몇 킬로와트예요? 0.12킬로와트죠. 10은 3승이니까. 그다음에 전부와트 동소는요. 부하율 생각을 않고 전부와트 동소는 200W. 그럼 이건 몇 킬로와트예요? 0.2킬로와트 되는 거지. 이런 단상 변압기를 그러니까 한 대당 변압기 한 대당 단상별 한 대당 동소는 0.2kW, 철소는 0.12kW, 변압기 한 대당 용량은 10kVA. 이런 변압기를 두 대를 쓴 거잖아요. 두대 써서 V계산을 쓰는 거죠. 그럼 V계산 쓰는 이유가 3상 갖다가 출력을 네 개 써서 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1차 필기 공부할 때 전기기나 전력공학에서 V계산일 때 단상별 두 대를 갖다 V계산 3상 출력일 때그 출력이 몇 나오죠? 두 대라고 해서 2P가 나오는 게 아니죠. 누추산 P 나오잖아요. 그죠? 한 대당 출력에 대해서 누산 3배 나오잖아요. 예, 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역률이 있잖아요. 그럼 역률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 변압기 용량 10kVA를 0.5로 갖다 감안해서 얘를 갖다 유유전력 환산해 줘야죠. 피상전력에서 역률을 곱하면 유유전력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많이 계산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본 따라서 변압기 효율은요. 아까 변압기 효율은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 분해. 즉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거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출력은 P 아웃, P 제로 킬로와트.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다음에 출력 P 제로 킬로와트 똑같고, 그다음에 철순 PI 킬로와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동순 전반동은 PC고 여기다 동순은 부하율 A제곱 곱한다. 그죠? 자, 그럼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요. 지금 V계선이니까 3상 출력, 누투삼, 그죠? 네. 삼상 출력, 누투 3, 그 다음에 한대 용량 10. 그러니까 얘가 삼상 V계선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야.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 유저 고치려면 역률 곱해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대당 철순량이 0.12kW. 120W니까 킬로와트 고치면 0.12. 거기다 두대 썼으니까 2 곱하는 거고요. 동선도 한 대당 0.5kW. 200W니까 0.5kW죠? 그것도 두대 쓰니까 두 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하율 A제곱. 근데 문제 봤더니 부하율이 뭐예요? 전부하라고 했어요. 전부하. 전부하란 건 뭐예요? 100% 부하라는 뜻이죠. 그죠? 분부하 아니고 경부가 아니고 전부하. 변압기 용량 그럼 다 부하를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하율은 100% 1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93.12%라는 변압기 효율을 갖다 우리가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압기 효율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죠?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